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열왕기하 9장에서 10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에 의해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습니다.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왕정 500년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이스라엘 왕을 세우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첫째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했습니다. 둘째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의 머리에도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했습니다. 셋째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옷 열 조각을 찢어주므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했습니다. 넷째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는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열 번째 왕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으로 등장합니다. 예후의 쿠데타로 오므리 왕조는 문을 닫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은 옷을 벗어 예후의 밑에 깔며 나팔을 붑니다. 이는 예후를 왕으로 섬기고 충성을 다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이 모습을 이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이 나팔을 분 것은 예후 왕의 즉위를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오래전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열 번째 왕으로 선포되자 예후는 그의 지지자들과 함께 오므리 왕조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은 예후의 쿠데타를 피해 남유다의 아하시아에게로까지 도망갑니다. 그러나 예후는 요람을 쫓아가 죽이고 무기도까지 도망간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까지 죽입니다. 예후가 죽인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호람과 결혼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에서 아합으로, 아합에서 아하시아로, 그리고 아하시아에서 요람으로 이어지다가 예후의 쿠데타를 통해 끝을 맺게 됩니다. 예후에 의해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죽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죽습니다. 이세벨의 죽음은 이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후를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예후의 제1종교개혁은 아합 왕가의 척결입니다. 예후는 제1종교개혁으로 아합 왕가를 척결합니다. 첫째, 예후는 아합의 아들 70명을 모두 죽입니다. 예후는 사마리아 성에서 지도자들의 항복을 먼저 받아내고 그들에게 아합의 아들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합의 아들 70명뿐만 아니라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등 아합의 모든 측근을 숙청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둘째, 예후는 남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도 모두 죽입니다. 이 부분은 역대하에서는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역대하에 나온 이들은 아하시아 형제의 아들들, 즉 아하시아의 조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합의 자손들은 거의 다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셋째, 예후는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던 레갑 족속의 아들 여호나답의 지지를 받습니다. 넷째, 예후는 아합의 남은 잔당들도 모두 처단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 예후의 제2종교개혁은 바알 숭배자의 척결입니다. 예후는 제2종교개혁으로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척결합니다.
첫째, 바알 숭배자들을 척결하기 위해 예후는 바알을 이전보다 더 열렬히 숭배한다고 소문을 냅니다. 둘째, 예후는 바알을 위한 대규모 대회를 준비하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셋째, 예후는 마침내 북이스라엘의 모든 바알 숭배자를 처단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그러나 예후의 종교개혁은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의 길에서 멈추고 맙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심으로 지키는 결단까지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아합 가문과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척결한 예후가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는 남겨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의 이 정도의 개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복을 주셔서 예후의 후손들이 4대에 걸쳐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십니다. 예후의 개혁이 미완에 그치고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북이스라엘은 다시 여러 주변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람왕 하사엘의 공격을 받아 요단 동편의 땅을 모두 빼앗깁니다. 예후가 말한 여호와를 위한 열심은 안타깝게도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예후까지 포함해 하나같이 모두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167일 열왕기하 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솜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림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며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제는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룹 이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또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열왕기하 10장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오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조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며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해수는 28해이더라.